여기 계신 걸 보면 다들 솔로? 네! 저도 마찬가지네요. 아네요. 이 아름다운 밤 우리 갈릴리 여러분과 함께 돼요. 저는 너무 그러네요. 저도 아름다운 20대 지나고 있는데 혼자라니. 올 한해 어려운 일도 감사한 일도 참 많았을 텐데요. 참고는 전 늘 배가 고팠습니다. 갈릴리 근요예배 식사가 없었다면 전 필리핀 음식으로 필리핀어가 될 뻔했어요. 2011년 무사히 보냈으니 새해에는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 보면 좋겠죠? 자, 2012년 여러분의 모두 하나님의 푸른 초장 안에서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갈릴리 떨어움 첫 곡 뛰어듭니다. 여러분, 푸른 새해 맞이하세요. 푸른 마르고.
남편과 너무 닮았습니다. 또 빼닮았습니다. 참 감사하죠. 사실은 키 작고 얼굴도 큰 남자이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아무런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위트있고 따뜻한 남편을 사랑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천사 같은 그녀.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나는 그녀의 미소에만 푹 빠져버리고 말았지요. 맑고 꾸밈없는 순수한 그 웃음, 그 한탄 날 미치게 만들었어요. 용기내어 그녀에게 고백을 했어요. 널 사랑해. 너의 그 미소를 내가 평생 지켜줄게.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일부터 넌 시험 합격해. 제 고백을 받은 그녀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눈치로 제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전 이미 에밀리카에 합격했는걸요? 그래도 이젠 당신 마음에까지 합격했으니 전 더없이 행복한 여자네요. 그 말이 제 귀엔 마치 천사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렇게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도 그녀는 한결같이 제 귀에 천사와 같은 음성으로 사랑을 속삭여주곤 한답니다. 그런 그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신청합니다. 지금 만난 지도 언 두 달, 정말 사랑의 콩깍지가 두꺼우시기네요. 아, 정말 축복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커플이네요. 어디 얼마나 갈지 1년 후에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해요. 알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커플을 위해 특별한 축복송을 준비했습니다. 네가 천사의 마른다래도. 내가 천사의 마른다래도 내 맘에 사랑 없어. 정말 찬양 가사 한 곡 한 곡 허투루 된 게 없네요. 아름다운 찬양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조금 숨통이 트이네요. 바로 다운타운 솔로 대표 박모 형제님께서 외로워요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는데요. 그러고 보니 얼마나 처절한 사연인지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스윗더로우의 애청자 한 청년입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해 스탠리 파크를 걷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오리도 짝이는데 저 라쿤도 짝이 있는데 남자 1호와 여자 4호도 짝이 있는데 나는 왜 짝이 없는가? 특히 갑자기 늘어난 갈릴리 교회의 커플과 신혼 부부들을 보면 난 뭐하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디 가면 밀리지 않는 남자입니다. UBC 졸업에 건장한 체격에도 로맨틱한 부드러움과 남자만의 카리스마. 그런데 제게 왜 여자친구가 없는 걸까요? 제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랑 똑같이 생긴 여동생 때문일까요? 정말 괜찮은 남자인데 내년에는 저도 여자친구가 생기고 좋은 만남 가지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라고 박나연 자매 오빠 박모군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사연 감사드리고요. 정말 남녀 같지 않네요. 이번 사연은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특별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분들에게 노래를 부탁드렸어요. 여러분 소머리 창법 아시나요? 네. 네, 바로 박효신인데요. 새해에는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바라면서 박효신 씨의
축하드려요. 예, 박효신 씨 이제 나오실 건데 박효신 씨 나와주세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려요. 나는 만족해. 난 만족해. 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뿅!